안희정 아내 안희정 남편을 죽이고 싶다. 화장기 없는 얼굴, 딱 봐도 170cm는 좋게 넘는 큰 키, 꿈 낮은 구두에 바지 정장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와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그녀. 안경 너머로 눈빛이 인상적인 그녀는 안희정 중남도지사의 아내 민중원 씨다. 안희정과는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학교 도서관 맞은편 자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둘은 그 후 6년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에 골인했다. 그녀의 남편 안희정은 대학 재학 중 학생 운동을 하다 안기부에 체포돼 10개월 수감, 이듬해 통일민주당 김동용 의원실에서 일하며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노무현 의원을 돕는 일을 시작해 결국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하지만 불법 대선 자금의 책임을 지고 1년을 감옥에서 살고 출소 이후 참여정부 임기 동안 어떤 직도 맡지 않고 제야에 묻혀 지냈다. 그러다 2010년 충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 재선까지 성공했고 지금은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사이에 아내 민주원은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나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다. 남편이 충남도지사가 됐을 때는 도지사 사모님으로서 드러내놓고 활동하기보다는 혼자 묵묵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해왔다. 심리학 석사를 따고 필요한 곳에 가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했다. 앞으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꾸준히 조용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녀. 민주원은 질문을 던지면 자주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조리 있게 답했다. 동지이자 부부, 두 남녀는 참 많이 닮아 있었다.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함께하던 정치적 동지. 다시 태어나면 안희정이 아내, 내가 남편으로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여자. 좋은 말로 꾸며내지 않아도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 주자 안희정의 아내, 이름도 민주원이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잠룡에서 2위로 훌쩍 뛰었어요. 남편은 국민이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안희정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좀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이제 더 이상 싸우다 해가 지는 나라가 아닌 나라를 좀 만들고 싶다고. 이대로 쭉 더 올라서 그런 소망이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얘기해요. 정치인의 아내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남편이 워낙 힘들어했기 때문에 같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견뎌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죠.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49제 내내 봉하에 있었으니까. 저도 자주 내려가고 했는데 그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슬픔,
애도 같은 건 결국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든 거고. 받아들이고 나면 또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겠죠. 영영 잊을 순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는 있는 안희정 지사를 보며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맞나 싶은 순간들은 없었나요? 어유, 요새 많아요. 쇼 프로그램 같은데 나올 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굉장히 낯설고 신기해요. 사람은 사실상 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표출되면서 기발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늘 책 보고 이성적인 것들 주로 전에만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막 웃기기도 하고 이제야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